안돼. 배 하나가 방금 봤네요. 수도 점령되고 나서 얼마나 욕심 부릴지 궁금한데 이렇게 빛 조금 지게 되겠습니다. 녀석이 지금 금방 전투를 끝낼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나지드와 왜? 나지는 예멘 경쟁국. 오케이, 나지드와 경쟁국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전쟁 끝나면은 오만도 된. 오케이, 다행이다. 후, 다행이다. 절 땅으로 끝내 안았고. 보자. 예, 이럴 줄 알았어요. 땅 하나 이거 가져갔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따로 협상할 때 그냥 그 백기 평화 뭐 그런 걸로 가지 않는 이상 언제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에 세력 투사에 잃었네. 반란군을 지금 당장 지지할 수도 있는데. 반군 지원. 녀석이 2만 얼마 있는 걸 알게 된 이상 튀어나오는 병력이 예, 한 3만쯤짜리를 만들 수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지지를 할 이유가 없죠. 아달, 예. 별로. 오케이, 저 전쟁 피로도가 많이 쌓였었네. 지금 유지병 다 끄고 요새는 열어둘 수 있네요. 열어두고 클레임이래. 뭐야? 아, 쉬, 깜짝이야. 오케이, 나자드. 동맹이 끝. 너도 근데 나를 상대로? 아니구나. 그냥 메디나가 친하다는 걸로 인해서 끊어진 거였구나. 여전히 동맹이네? 동맹이 깨질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깨는 걸로 선택을 한 거군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경쟁국 할수 없는 거고 병력 왔던 거 봐라. 우리의 신도들 보호하기에 누구랑 싸워야 돼? 타주라. 타주. 예, 뭐야? No. 인력 보충? No. 지금 좀 있으면 해자지를. No. 오케이, 전쟁하지 말자. 나자드가 얘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조만간 제가 빨리 처리하는 게 나으려나? 속국화시키자. 그러면 전쟁이랑 지금 어차피 빵돼 있는 위협 그 과잉 확장에 대한 것도 관계도 지금 4지. 외교로 1점, 외교로 1점. 왈산관리와 지금 옆에 있는 나라들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왕실 결혼이 다음 후계자로 가면은 어차피 끝날 거고 애매하네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예. 전쟁 끝났고 딱히 점수 요구되는 거 없죠. 여기에다가 이제 박읍시다 점수를. 예, 수도인데 나중에 군사 기술 높그 뭐지 일 병영 하나쯤은 건설해 줄 거니까 그 보너스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는 찍어주고 한번더 찍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행정. 예, 르네상스 지금 들어오게 할수 있죠. 과감하게 투자하면은. 외교 기술 빨리 찍고 싶고 행정도 찍고 싶으니까 군사. 이렇게 르네상스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와 있다 하면은 저 비명 지르고 싶. 오 마이 갓. 예. 지금 시간 얼마나 아낀 거죠? 한 20년? 10년? 예, 20년, 10년. 정신 나간 짓이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수용할 수 있고. 아, 맞다. 이미 수용할 수 있네. 돈만 있으면. 빚질까? 1점면은. 그러면은 내가 기술 찍는 거다한번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로 군사 너 이미 너무 많이 뒤로 밀려났어. 예, 지금 9년 있으면은 다음 페널티 바로 쌓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예, 아주라가 역시나 와라상기 이번에 멸망할 거고. 그러면 관계도가 지금 좀 있으면 사라질 테니까 속국화 시켜도 되겠다. 뭐 근데 그냥 다음 얘기고. 예,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국력도 약간 증가하는 거고.
돈 더 들어오니까 수도에서. 지금 전파율이 어떤지 보자. 커피가 이걸 더 빨리 전파시켜 준다는 준다곤 했는데. 잠시만, 저 커피 자체의 보너스 지난번에 있지 않았나? 얻었던 거 다시 잃었나? 오케이, 없어졌네. 25% 아니구나 지금. 근데 지역 자체에 대한 보너스도 예, 10% 제공하고 있죠. 0.77 개발도가 낮은 것 때문에 너무 느려요. 결코 제가 손 놓고 있을 마음 없고. 뭐야 이거. 지방 자체에 대해서 지역 건설 비용 감소, 불만도와 유지비 감소, 위신 여전히 그 종교를 바꿔야 하고 위신은 행정이니까 이걸로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예, 빚지죠. 돈 얼마 이제는 한 번에 92두카슬. 예, 생각 경제가 많이 커졌다 이거죠. 한 번에 92 빌린다는 건. 얼마나 돈이 더 들어와야 되지 이제. 30 빚 두 번죠. 할 것만 빨리 해요 그냥. 이렇게 41 페널티 사라지고 건설 비용과 개발 비용 마이너스 5. 다음 행정 보너스, 다음 외교료 보너스, 지도 훔치기 가능, 선창 건설 가능. 나 배들 놀고 있구나 지금. 아이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전쟁 나면 바로 돌아오라 하고 해놓자. 예, 전투를 지금 인력 전문성 5를 포기하는 거. 전문 지금 다른 국가들 벌써 28 거의 30에 도달하고 있는 걸 받겠다. 지금 더 밀려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드디어 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예, 희생이 컸어요. 지금 다른 애들 지금 9인가? 7... 다들 르네상스 때문에 많이 밀려나 있었네요. 지금 군사기술 이제 다 7이구나. 왜 근데 마이너스 10%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이웃국가 누군가 9를 찍지 않는 이상? 지도상에 있는 것만 따지던가? 여기에 9를 찍은 나라들이 있다는 걸 아니깐 그러나? 아닐 텐데. 인접국이어야 하는 걸로 제 기억이. 어쨌거나 새로운 애들. 방금 보너스 끝났듯.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스만과 150. 동맹일 필요는? 네, 동맹이어야 되지. 네, 계속해서 나지드와 친해질 수 있고요. 그라나다가 이제 멸망했을 테니까 이 녀석 동맹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죠. 여전히 얘랑 친해져야 되겠네. 계속해서 얘 관계도가 150 돼야지 불러들일 수 있고. 자치도 25 가려면 멀었고. 종교 잘 퍼지고 있니?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거 끝났지. 그럼 요 한 지방에 대한 명분. 여기에도 지금 선교를 예, 할 가치가 있네요. 여기 이제 없애고. 없앨까 아니면은 보자. 지역 방어도, 개발도, 불만, 인력, 무역력, 시대관. 전파 속도 높아지면 안 되죠. 느려져야 돼요. 예, 일단 유지 비용 반감시키고. 200% 증가한 58%라고 방금 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 기억하나? 그러니까 총 300% 되는 거였나? 야, 플러스 200%. 오케이. 200%가 된다가 아닌 거죠. 3배가 되는 거구나. 얘네 인도 애들이었지. 또 무시하고. 오케이, 요거 주화시켜서 최대한 혜택 받으려면은 램퍼 모은다 안 했으니까. 오케이, 유지비 최대로 해놓고. 빚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예, 빚 없어질 때까지는 손 못 대겠구나 내가 지금.
예, 종교 통일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거에 만족합시다. 이제는 1500년대쯤이면은 2년, 4년 이렇게 1510년 20년, 약 20년 걸리는 거구나. 이렇게 6.5부터 해결하자. 근데 다마르가 예, 혜택 받고 있죠, 지금. 아, 행정력 50 감소에 과잉 확장 20년 필요 없는데. 공격 예, 공격적 확장. 왜 버릇처럼 하고 있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 준비하는 절차를 논리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 논리를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바보같이. 오케이, 보자. 충성도 봉기. 충성도 잃는다. 육군 사기. 안정도 비용. 안정도 높일 일이 없고 떨어뜨리는 이벤트가 없는 이상. 근데 예, 지금 육군 사기가 10년 동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에게 딱히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충성도를 높여놔서 충성도 지금 높아진다고 이득 없지 또. 오케이, 그냥 감소시키자. 유지비용 7.5는 사라졌구나. 빚 갚을 때까지 그럼 요새도 다 닫아놓고 이런. 뭐 최소한 요 무역 땅을 먹을 만한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 이제 할 필요 없어졌네요. 클레임 거는 거 잊어버렸다. 더 할 수 있지 이제. 오랫동안 전쟁 할 일이 없으니까 클레임 이용하진 않을 거고. 오케이, 어느 쪽도 지금 네, 모르죠. 한 10년 넘게 전투 안 할 확실히 안 해도 될지. 지금 돈 저렇게 생겨났겠다. 예, 이거 찍어줄 가치 있죠. 수도에는 0.44 수입이라면은 최대한 빨리 만들고. 오케이, 시간 좀 빨리 굴러가게 할 때이다. 다른 쪽에 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너 무역 금지 내가 했던가? 했구나. 보자. 외국의 신학자들이 저희의 공부에 더 큰 힘이 됩니다. 아, come on. 무조건 법. 예, 잘 돼. 여러 가지 이벤트랑 조언가로 이제 충분하지만은 이게 뭐야? 저 대놓고 지금 약 올리고 있네요. 미신주의 못 가게 한다. 이거죠. 조언가는 필요 없으니까. 예, 행정이나 없고. 아, 맞다 맞다 맞다. 20년 단위로 계속 뽑을 수 있는 거 이젠 됐겠다. 보자. 외교력을 얻을 수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38%로는 안 되지. 40% 돼야 되지. 영향력 2%. 혹시 개발도 높여주면은 영향력 높인다 되던가. 충성도는 손을 안 대는구나. 아쉽게도 상인 길드를 하나 더 갖다 붙일 땅 있나요? 무역 파워를 뭐 여기?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저의 활약이 예, 개발도도 형편없고 주화시키지 않은데 주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많고 최대로 내려갔을 때 수입 충분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30 쓰고 상인 길드 갖다 붙이고 그러면은 42가 아니었나? 언제나 야, 헷갈려요. 50은 돼야지 외교력 100이었나? 영향력이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는 확실히 기억하는데 50을 위해서 소모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느낌. 내가 영향력 높이는 거 한 거죠.
예, 해놓고서 지금 상황. 예, 뭐 하죠 그냥. 그다음에 군사 쪽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높이는 거 해주면은 위신 5 써서 이제 100 나이스. 그리고 넌 이미부터 이미 100이고 다 페널티 없이 100점 얻었네요. 레벨 2를 지금 제가 고용할 돈이 없고요. 예, 그냥 시간 쭉쭉. 이제 판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뭐 속국화 시킬 만한 나라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 제가 개발한 것 덕분에 경제적 차이가 좀 완화되어 가지고, 차이가 나려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울레마 계층 충성도와 법치주의, 미신주의 가는 거 지금 개종을 위한 거였으니까 물 건너갔고 필요 없어졌고, 그러면은 계속 법치주의로 가서 기술 개발이나 빨리. 법치주의 20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위신 감소는 위신 감소도 감수하자. 예. 후딱 높여요, 최대치. 기술 빨리 따라잡게. 제품 보너스 플러스 10%를 받을 수 있네요. 생산성. 아니면 잠시만. 생산된 제품의 보너스 10%? 제품들이 주는 보너스가 10% 늘어난다는 이건가? 그러니까 커피의 경우에 시대관 전파가 10%니까 11%로. 예, 글쎄요. 너무 작은. 실제 생산력을 그냥 10% 높인다 이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 것 같고. 이렇게. 지금 결혼이 좀 있어 끝날 것 같은데, 너랑 동맹에서 에티오피아 견제가 정답일 것 같은데, 왜 계속 지금 창이 제대로 안 넘어가지? 왔다. 오케이, 됐다. 제 창을 안 꺼서 그렇죠. 예, 저 지금 클레임 이렇게 걸어둔 거 보세요. 기회가 나는 대로. 바로 동맹국 다 끌어들여서 저랑 불같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쟁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랑과 동맹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같이 언제 끝나지? 1506년. 아직은 멀었네. 그 사이에 제가 아주랑과 친 동맹을 못 맺는 상황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고. 아이디어를 빨리 다 찍어서 군사 찍는 게 아까 싸지게 만드는 것도 길이긴 한데. 예, 군사 기술 앞서 가봤자 별로 도움 안 되죠. 예, 또 마이너스 10% 되기를 기다리면서 아닌가? 얼마나 지금 내가 밀려나 있지? 이웃 보너스 마이너스. 기술지도 오랜만에 좀 보자. 어디서 보더라? 5, 7, 8. 오케이, 나자드가 8 찍었구나. 다른 나라들 7, 8, 8. 예, 좀 있으면 9 찍을 나라들 분명 있겠네요. 예, 9 찍을 나라 있을 타이밍인 것 같으니까. 앞서간 보너스가 한 10, 한 20% 있을라나? 30%? 1500년대가 딱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숫자들 언제나 기억이 안 나네요. 월별 자치도 감소 나쁘지 않고. 인력치 33%. 예, 인력치. 아, 육군 전통 감소. 예, 인력치까지는 어떻게든 찍죠, 빨리.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같네요. 그러면 4% 싸지고 또 군사 기술이. 예, 제품 보너스도 받고요.
생산력 10% 증가. 그러면은 생산 10. 내가 생각했던 보너스로 가지 않았네. 아니었나? 그게 뭐 무역 수입 이제 거의 3두칸이나 됐고요. 나쁘진 않고. 보자. 이렇게 여기에 생산된 제품, 아 무역으로 들어가는 숫자를 높인다 이건가? 이렇게 자치도로 인한 여러 버프가 없는 곳으로 가면은 지금 3.2. 예. 무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네요. 최소 찍은 데가 있네. 여기 좀 있으면 최소 찍을 거고. 아 이제 나 이미 코어 다 그냥 확 해버렸구나. 오케이 상관없네. 예, 최소한 마이너스 5 상태에서 다시 그 식민주의 페널티를 받기 시작하겠어요. 와라스. 오케이 지금 아 와라스 항구와 휴전이 끝났다고? 이렇게 동맹국으로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 같네요. 이렇게 빚 하나 갚을 수 있고요. 제가 거의 동시에 갚으라고 했으니까 언제 상환해야 되지? 만기일자 66년. 아이고 4~5개월 내에 72칸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 돈 받는 거 있지 내가. 기부금 충성도 10. 예 상인길드에서 가져가고.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상인 길드예요. 뭐 이러면은 동시에 다 갚을 수 있겠다. 늘릴 필요 없이. 물론 빚 계속 유지시키고 0.3 등급의 수익이 증가하는 게 하나밖에 없고. 아, 예, 그냥 아, 40 이상이면은 한 곳도 할 수 있는데 떨어지기 전에 하고. 오만과 하루마즈 감 조용하고. 지금 한 천 예 500년대부터 슬슬 아프리카 이젠 정복되고 있을 텐데 요 남부까지 희망봉까지는 대출 상환 이런 좀 있으면 다음 거 뜨겠다. 돈 받을 거 이거 돈 주지 않네요. 군사력 100점이냐 행정력 40이냐 안정도 1. 와 이거는 예 고민이 필요 없는 것 같네요. 군사력 100 나쁘지 않지만은 게다가 나이스 다 드디어 이젠 아 문제는 지도를 이제 얻을 수 있냐인데 아 역시 다음 대출까지 이어졌네. 그러면은 최소한 0.3 것까지 살 이유가 있고 돈 들어오면은 사기로 하죠. 그 예 지도 교환 훔칠 수도 있다 했는데 지도 훔치기가 어디에 있지? 지도 움직이 확률이 있나. 50만 되면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예 알아서 잘 쌓을 거고 일단 에티오피아 첩보망 구축 끄자. 한자리 비워두는 게 편하니까. 아 예 보자. 그동안 조용히 있었겠다. 해자지 혹시 너 돈 많이 쌓아뒀니? 그냥 예 전쟁으로 이제는 돈 먹죠. 관계도 낮고 돈 모은 거 이렇게 최소한 땅 크기를 감안하면 높은 곳에 있진 않을 거고 20, 30 몇 두칸만 있더라도 공격할 이유가 있죠. 오케이 131두칸이나 모아놨네. 그러면 한 번에 녀석을 제거해 주는 걸로 용병 뽑는 걸로 돈 낭비하지 말게 하고. 문제는 보자 동맹 이렇게 한 명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네요. 땅 두 개 먹자마자 바로 아 바로 끝내진 못하겠다. 조세 변동이냐 국가 불만도 감소되고 당연히. 오케이 아까 전에 뽑았던 지휘관 들어오고. 제 경제력이 이렇게 빚이란가. 최대치를 찍어놨을 때
오, 나이스. 역시 마카. 예, 매년 들어오는 거. 그 순례 보너스가 이래서 메디나를 먹는 게 중요해요. 두 번이나 이 이벤트가 뜨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게다가 예, 두 개 다 먹어주면은 이거 선교사 한 명 늘어나고 정통성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좋은 거죠. 오케이,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연장한 지 얼마 안 됐겠다. 0.3일 이젠 찍어주고 지금 여기에 건설한다였죠? 제 아닌가? 아, 요 이게 무카랑 마카랑 헷갈렸네. 저런. 오케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나 보자. 샤말이랑 베자. 베자는 알고 있고 샤말은 누구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국가예요. 오케이, 최소한 여기 가려져 있다는 거니까 숨어 들어오려면 시간 좀 있고, 그 다음에 동맹 불러올 수 있는데 예, 나지드 불러오면은 지금 땅 달라. 예, 지금 땅 분명 먼저. 예, 제가 지금 관심 있다라고 미리 찍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하면은 관계도 하락으로 그 동맹 깨질 가능성을 높아지게 만드니까. 아, 보자. 강 건너는 거 전혀 없고. 오케이, 맨파워 다 찰 때까지 기다리자. 아, 맞다. 안 하기로 했죠, 맨파워. 아니구나, 하기로 했구나. 미리 취소하자. 임무 실패했을 때 소리 마음에 안 드니까. 아, 법치주의 감소하는 거 아까 전 이런. 오케이, 지금 개종 때문에 저러는 거고. 타이프 투르분 한 번만 더. 오케이, 한 번 더. 두 달 정도 있어야 되네. 최대치 짝 들어가고 나면은 감소되는 걸로 돈 들어오나 이제? 오케이, 그럼에도 마이너스 그 정도예요 지금 경제가. 군사력에 너무 치중했다 이거죠. 돈 뺏자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녀석 아직도 기술 7이고 그러니까 저랑 동일한 상황. 아, 순삭은 안 되지만 도망갈 데 없으니까. 한 명 둘 내버려 두고 가자. 봉쇄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동맹국 처리가 조금 귀찮아지려나? 그러니까 동맹국. 아, 여기 있네 샤마르가. 하, 속국화 시킬 수 있겠는데? 나자드의 언젠가 신경 써야 하는 확장을 제가 견제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첫 발을 들일 수 있는 기회고. 문제는 지금 잘못 본 게 아니면 오스만의 병력이? 오스만과 깃발이 비슷한 거에 불과하구나. 문제는 아, 나자르드가 통행권을 내주지 않는데 달라고 하면 주나? 오케이, 속국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관계도 1을 솔직히 얘 그러고 보니까 속국화 시킬 마음이었죠. 돈 최대한 뺏고 그냥 속국화 굳이 먹지 말고 지금. 예, 기술 찍을 타이밍이니까 점수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속국화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 감소하는 거 없이 들어가면은 클레임으로 그냥 코어하는 가격이랑 차이가 없던가? 코어를 또 감소시키는 다른 보너스가 없는 상황에서 기억이 확실히 또 안 나는 부분인데. 녀석도 전통성이 높지 않았네요. 보자. 예, 자치도 높을 거고. 아니지 제가 예, 아니다, 자치도 높을 거고 속국과부터 하는 게 정답이다 확실히. 호무러즈와 해군 경쟁 17. 제가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요 경로를 봉쇄할 수 있는 거 도움이 되죠. 너 외교력 25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사용해야지. 파일스와 지난번에 관계 안 좋아졌었는데. 경쟁국의 경쟁국이라면. 오케이, 첩보 100%로 인한 게 저에게 도움 될 거고, 지도 훔치려면 50인데 이거 오케이, 그냥 많이 떨어지기 전에 후딱 끝내려고 하는 게 정답이겠다. 몇 점 더? 이렇게 동맹국 때문에. 그러면은 올라, 예, 통행권 달라해서 저거까지 제거해야 되겠네요. 군사 통행권 요청. 보자, 속국화 시키냐 마냐 이게 관건인데. 111이에요 이거 땅 하나를 이유로 제가 전쟁에 끌어들여지는 건 좋지 않으니까 차지하고 나서 그냥 예 돈 최대한 뺏어먹고 끝내죠. 전쟁 배상금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거 없이 그냥 빨리 없애죠. 이렇게 전투 병력을 다 없애는 게 전쟁을 더 빨리 끝나게 만들고. 무슨 이유가 있나 아직까지 이게 살아남아 있는 게. 오케이, 기술 찍자. 안 찍을 이유가 없다. 이 전쟁으로 돈이 그만큼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최대 개척 가능 범위 증가했죠. 개척 범위 볼까요? 한 달 지났는데 방금 뭐라? 오케이, 선박 보급이 아니라 해군 범위였던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네. 아직도 안 되나 저기까지? 어, 이제는 병력이 오네. 보자. 요새조차 아니니까 3,000명으로 되고 빠져있자. 굳이 싸울 필요 없죠. 예, 2,000명 먹으려고 했다 이거죠. 쯧쯧쯧 배자. 잘 됐어요. 이 병력 제거하는 걸로 전쟁 점수 이제 끝낼 수 있는 타이밍 확실히 만드실 테니까. 혹시 돈만 뺐으면 되니까 샤마르 벌써 끝낼 수 있나? 따로 협상? Nope. 땅 먹지 않는 이상 AI가 그렇죠. 땅 먹는 게 중요하다고 따지죠. 요새로 막혀 있어야지 못 오시나. 지형 수도 보너스 아직 발견의 시대 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 있고. 그러니까 예,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고 먼 길 오셨는데. 솔직히 에티오피아 견제를 위해서 얘 먹어버려? 클레임은 없는데 예, 땅 111짜리 두 개예요. 수도화 시키는 보자. 수국화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얘 빨리 없애서 돈 점수 정상화 시키고. 후계자가 자리를 대체했을 때 정통성에 최소한 300점 정도, 약한이 한 20점이었나 30 갖고 시작하는 거니까 예, 중반 지점으로 높여야지 반란군 어느 정도 조절될 거고. 예, 딱히 친한 잠시만. 예, 클레임 오케이. 배자가 이렇게 클레임까지 있고 속국화 시키자 얘를. 얘는 돈만 뺏고 얘는 먹자. 좀 어느새 욕심이 엄청 커져 버렸는데. 어? 움직이는 거 봐라. 이 녀석 어느새 또 올라. 오케이, 내가 빨리 녀석의 땅 두 개 먹는 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네요. 오케이, 혼자 오랫동안 전쟁 안 한 것 덕분에 돈 많길. 오케이, 56. 인플레이션 좀 심하겠네. 오케이, 저 이거 진짜 차지할 수 있는데. 아, 너 클레임 있니 혹시? 클레임이 오, 나자우드와 전쟁 시 쉽게 먹고 그 다음에
속국으로 돈 많이 들어오니까 코어라서 페널티 없이 돈 뽑고 있을 동안 나중에 언젠가 합병하고. 오케이. 아, 욕심 엄청 부리고 있는데 이런 아라비아 반도 전체에 대한 큰 계획인 거라 생각한다면은 이 녀석을. 근데 이러면 외교 속국을 두 개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외교 페널티가 늘어나네요. 뭐 과잉 걱정 없어. 이렇게 일단 하자. 어? 경쟁국 한 명이 떨어져 나갈 정도이네? 뭐 다른 애들 르네상스 안 받아들인 것 때문에 제가 지금 기술력으로 50% 막 상당히 밀려나더라도 군사력까지 그 제가 앞서간다고 치부하고 있죠. 그거 덕분이겠고. 오케이, 이제 땅 얼마 안 남았다. 시야 사라진다. 이거 들어온 걸로 옆으로 치고 들어와도 제가 정리할 수 있고. 오케이, 관계도. 아, 녀석과의. 오케이, 왕 죽음에 하나는 사라지죠. 그거 걱정 없어지고. 누군가를 빨리 합병할 만한 나라들 없지 지금. 그러면 얘 그냥 먹어버릴까? No, 클레임 때문에 먹고자 하는 거죠. 보자. 어? 에티오피아랑 얘랑 전쟁 중? 전쟁 누가 이기고 있지? 오케이, 에티오피아 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네. No, 욕심 너무 부리기 시작한다. 제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얘 지금 배자 오랫동안 신경 안 써줘도 될 것 같으니까 해군 뺄까? 뭉칠. 얘 이동한다는 거 보이면은 빼죠. 오케이, 르네상스 뜨기 위한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갖춰지지 않았나 봐요. 늦으면은 한 20년 넘게 뒤로 밀려나는 걸 본 적 있으니까 저 녀석 봐라. 군사 기술 아끼고 있는. 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문성을 계속 나이스 능력 1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고, 제가 감소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어라? 9.57? 나 지금 향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기억해 두죠. 9.57 유지 비용과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점수력 점수만 감안하면은 맘루크가 저를 노릴까? 오케이, 여전히 요 삼국 눈치 보는 체제는 더 오래 갈 것 같고요. 다행히도. 오케이, 나자드 지금 심하게 안 좋은 상황이 왔네. 걱정할 필요 없고. 욕심 부리죠 계속. 지금 확장에 떼네요. 기술력 쫓아가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구 찍은 나라 있나 볼까요? 구가 시작됐는지를 보면은 마이너스 10까지 기다린 다음에 찍을지를 제가 감안할 수가 있어서. 오케이, 프랑스 구 찍었고. 근데 가장 빨리 찍은 것 중 하나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제가 안 찍는다 하면은 마이너스 10%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글쎄요, 어떻게 생각할까? 10년 더 안 찍을까? 두 번째 아이디어 찍었죠 사실. 그거 기다리고 있었고, 개척을 가는 게 중요했으니까. 오케이, 지도 훔치기 한번 해보자. 남부 아프리카. 왜? 9개 될까? 아니요. 오케이, 위니 배를 보내야 되네요. 업. 오케이, 지금 배자가 누군가에 공격받았나? 예, 지금 약화된 걸로 인해서. 이거 지금 내버려두면 다른 녀석들이 먹는다 이거니까. 아, 속국화시키면. 근데 제가 전투를 이어봤죠. 그거는 안 되죠. 에티오피아와 메리다이. 오케이, 에티오피아가 방금 전투를 한 거고, 제가 그냥 땅을 먹는다 하면은 전쟁을 이어받을 필요 없어요. 잘됐다. 외교관계 페널티 없이. 그리고 땅도 엄청 싼 땅이니까 그냥 먹죠. 네, 속국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데. 아, 먹은 다음에 그냥 해방시키면 된다 속국으로. 맞죠? 그러면 전쟁 이어 안 받아도 되죠. 약간 지금 수법들을 이용하는 건데. 일단 반군 없애고. 너 이 땅 두 개는 돈 벌어주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외교상의 이유로 지금 제가 먹은 거죠. 외교상의 이유로. 수송선이라는 게 없는데, 아 수송선이구나. 맞아,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속국화. 너 이미 페널티 받고 있는 상황 더 늘리지 마죠. 그냥 다 돈 뺏고 인플레이션 늘어나고. 자치도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요. 좋아요. 일단 코 생성은 깔끔하게 찍고. 반계몽주의 물결, 국가 불만도 2, 위신 감소. 위신 50 찍으려고 하네요. 불만도를 지금 타이밍이 안 좋죠. 뭐 높은 나라들, 높은 땅들만 높지. 낮을, 오케이. 위신 찍자 그냥. 배 타고 천천히 가고 있으라 하고, 두 대 빼가지고, 아까 지난번에 배를 보내는 걸로 훔칠 수 있다 했습니다. 훔칠 수 있길 바라죠. 그 사거리 늘어난 것 때문에 가는 사이에 그냥 침몰하지 않을 단계이길 바라고요. 오케이, 인력 증가 이제 찍읍시다. 33%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이제 6년이면은 에티오피아와 협정이 끝나는데 보너스가 많이 늘어났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오랫동안 안 끝날 거라면은 다음번 얻기 전까지 제가 개척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개척된 땅의 개발도 일일 증가시키는 거 해두죠. 오케이, 나 배가 다 왔어. 된다고 해줘 제발. 예스, 남부 아프리카. 더 미치네 이런. 충분하길 바랬건만. 정박. 아니구나. 오케이. 나 뭘 보고 있었지? 아, 맵으로 보고 있었나 보네. 오케이. 보내려면은 얼마 더? 개척하는 건 275. 44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바다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킬와에로부터 내가 어떻게든 훔쳐야 되겠는데 지도를 달라고 하면 전쟁 상태만 끝나면 이렇게 저에게 알아서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첩보만 구축도 다시 하고.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지도는 이거 보일, 여기는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나라. 그럼 얘가 밝혀지고 난 다음 얘를 밝힐 수 있는 좀 번거로운 절차겠지만. 오케이, 어쨌든 개척지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얼마야? 190? 뭔 말이야? 90일 리가 없지. 37, 175. 175니까 지금 다음 기술이 개척지 증가 레벨 11. 오케이, 15는 돼야 되네. 개척 증가시켜주는 아이디어를 찍는 게 탐험인데, 아 탐험이면은 벌써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가려져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고. 근데 게임이 끝날 때쯤에까지 계속 하나를 갖고 있으려면은 확장 많이 저에게 이득이, 확장은 확실히 갈 수 있어요. 탐험으로 가면은 한 1600년대쯤 되면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얘를 버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잘해봤자 여기까지만, 20% 나쁘지 않지만요, 여기 정도까지만 찍고 이걸 1600년대 정도까지 갖고 가다가 버려야 돼요. 제가 그냥 그럴 마음이 있냐인데. 외교 점수 사거리 늘어나는 거 해양 이념이니 그런 것과 연동 없고. 지금 제가 계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어? 오케이, 땅 또 좋아졌네. 타이프. 또 오랜 시간 동안 세금 깎여 나가지만 이미 돈은 저는 괜찮아요. 예, 언제나 개발도 증가되는 걸 찍어놓고. 아니면은 아프리카 쪽 보자. 너 여전히 속국일 거고 얘랑 친하고 얘랑도 친하긴 한데 소팔라를 상대로 제가, 그치, 확장을 찍으면은 제가 그냥 공격을 해서 먹어버리면 되죠. 사거리가 안 된다 할 때. 물론 최대치까지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그런가. 게다가 전쟁을,
이렇게 먼 땅까지 할 만큼 제가 국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최소한 어차피 찍기 시작한다면은 이거 하나 예 뭔가 한 번에 900점 이상은 투자돼야 돼 400, 400, 800 두 개는 찍어주는 게 좋을 테니까 오랫동안 손 놓기로 하고요. 오케이 마이너스 10% 됐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르네상스 페널티도 안 쌓이고 있고요. 끝내 르네상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돈 더 사라지기 전에 일단 대출 상환해서 마이너스 없애고 빨스 100%가 제 아이디어였죠. 왜 보자 공격점 확장과 이렇게 지금 계속 내버려 남겨두는 게 낫다. 100% 됐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불러오고 외교학자들이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이 좋지 않다. 강제로 속국화 시켰는데? 하 관계도가 플러스야 처음부터. 예, 계속 머물도록 하고요. 들어오는 돈이 그래서 0.25. 이렇게 지금 병력 다 이동해 왔죠. 훌 전문성 지금 좀 혜택을 슬슬 보려고 해야 될 나이 그 시대인데 너무 안 했죠. 훈련 어떻게든 계속 시키고 다행히 최대치 상황에서 유지가 될 경제니까. 돈도 충분한 상황에서 그러면 생산성 커피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물이 뭐지? 담배, 설필, 코코아 여기 있다. 기술력이 14 멀었네. 그리고 안정도 마이너스 10이라 지금은 늦었지만은 뭐 이렇게 0.19는 할 가치 있고 두 개가 0.1이네. 0.19 하나 아덴 해주고요. 항구 이제는 5.6입니다. 제가 그 상인 길드 갖다 붙인 것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 0.54. 오케이. 지금 여기 돈이 더 많이 들어올수록이니까 지어주자. 근데 어느새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 애매한 상황이네요. 앞서간 보너스가 10%도 안 될 텐데. 네, 최대한 빨리 그냥 찍어줄까? 법원은 필요 없고. 행정은 이제 마이너스 10% 될 때까지 진짜 손 안 대도 되고 예, 군사 기술은 이제 슬슬 따라잡으려고 해야 되고 정부를 개혁한다. 12 행정 군주정으로 글쎄요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죠? 나자드가 다와사르에? 노 근데 클레임 걸어둔 보통 이런 작은 땅은 다 먹죠. 이쪽으로 갈 기회가 없어지는데 근데 딱히 오만 어느 한 나라가 위험 홀후무즈와 홀무즈와 어느새 친해졌네요. 참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자 킬과 전쟁 끝난 것 같죠. 지도를 교환 아 외교관이 없네. 4, 3, 2, 1 지도 공유. 지금 필요한 건 중앙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도 아니에요. 웨스턴 인디언 오션인데 그쪽에서 줄 지도가 아예 없다고. 셀 여기 어디야? 살레가 어디지 이게? 한 개의 지역을 발견한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시 여길 땅은 아니겠고 여기 땅 밝혀진다고 해도 도움 안 되고 중앙 아프리카도 제가 필요한 지도가 아니죠. 여기 알고 있는 진짜 모르는 땅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네. 참 어느 정도 확 공고히 자리를 잡긴 했고 무역 수입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생산성 높여지기 시작하면서 무역이 증가했으니까 제 쪽으로 들어오는 돈도 많이 늘어나는데 예
제철 드론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힘을 공력을 이용해서 어디로 갈지가